그래서 오늘 특별히 3.1과 통일을 연결하는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조우상 이 태플루 연주 대가님을 뜨겁게 모시겠습니다.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부담스럽네요. 3.1운동 발상지에서 걸음에서 통일한다라는 우리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이신 선생님 단체에 오늘 제가 한세 번, 네 번째 쓰는 것 같죠?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.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의식적인 것보다는 음악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의식을 더 높이 해드리고자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일본 애들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자꾸 우기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. 결국에는 재판을 해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. 완전히 승소를 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는데, 여러분들과 함께 홀로 아리랑이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복도를 얘기를 했으면 다시 3.1운동의 시발점 이쪽 스피아 여고의 역사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